에코 팍. 아, 이렇게도 만나나요?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꼬마 선수의 에코 팍스 페이트. 그러니까 IS의 그 뜻이 뭐냐? 그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얘기했던 IS의 뜻은 강하다. 그만큼 무섭다. 야, 무섭다. 강하다. 강하다. 건들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우리가 우리의 무서움은 돈이니까 만수르다. 건들면 안 된다. 약간 그러니까 의미는 같았다. 하지미 굉장히 둘이 친해요. 아 그렇죠. 꼬꼬마 선수가 많은 정보를 도와줬었고 특히나 그 세계 대회를 우승했을 때 되게 많은 지대한 공헌을 했던 꼬꼬마 선수입니다. 많은 연습량을 도와줬었죠. 게인트 선수는 여지 없이 잭을 골랐고 이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에 꼬꼬마 선수가 지금 용암에 떨어졌다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용암에 지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아니 올라왔는데 거의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다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까 날 던졌던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도 비슷비슷하게 무서운 사람들도 다 있는 거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용암에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지금 예, 용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되겠죠. 자, 한국 대한국 꼬꼬마 더 세인트 무시무시야. 전년도 세계 챔피언인데 루저브라 캐시야. 타팔에서 작년도 다 해먹은 애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캐릭터로는 카즈미 엄청 유리합니다. 네. 아 이거 위험하죠. 세인트 선수가 여기서 18이 나올 수 있어요. 그치?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할 게 없나 내가. 진짜 이 정도인가. 1억인가 우리끼리 아는 사이끼리. 갑자기 레이지 만들어준 거는 오히려 호재 집시수였죠. 어퍼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바닥 있어가지고 퉁 아 이득 가지고 아 이런 힘들어요. 내야도 힘들어요. 드라이버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아 이거 일부러 아 지금 한 번 더 그 아 죽을 피가 아니었으니까 레이지 차라리 가져가고. 그렇죠. 빅푸시라는 이득을 가져가는 잭이 어우 어퍼 부시고요. 아 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부시는 게 좋습니다. 때려주고요. 엄마. 강력하죠. 아 이거 패턴. 아 이건 예상했죠. 여의상 욕심이 좀 있네요. 네. 여의상이 발동하는 순간에는 무방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하단. 이거 아 이거 안 되네요. 네. 이러면은 또 빅빙으로 갈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저기 좀 힘들 거라 예상을 했는데 네. 이제 데스매치긴 하지만 크리스 카터라는 이제 일본의 그 카즈미를 잘하는 선수랑 세인트 선수가 연습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긴 했지만 많이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카즈미 내성이 좀 많이 생겼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게임은 졌다고는 하지만 대회와 게임은 그러니까 데스와 게임은 완전 다르니까요. 완전 다르죠. 아 멋있는 건 좋고요. 벽으로 몰린 건 또 세인트. 그렇죠. 하지만 피징물 아 콤보 이거 너무 약하게 때렸죠. 바닥은 깨고요. 아, 이러면 깨나 많아요. 사실 깨 의미가 없죠. 2바운드를 깼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바닥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 에너지가 없죠. 아 이거는 명백히 실수가 끝나요. 콤보 실수만 안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이걸로 때리면 벽까지 가고 호랑이로 배달시켜줬죠. 벽까지 익스프레스죠. 너무 빨리 호랑이가 직진으로 달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벽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치타처럼 지금 치타인 줄 알아요 호랑인데. 내성이 얼마나 있는지 상대는 또 꼬꼬마 선수의 카즈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약간 이런 약간 룩삼 선수 마인드거든요. 나는 지금 만나야 할 다시 만나 나는 사람이 있어.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돼. 나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매치거든요. 약간 이거 스토리거든요. 네. 소녀마나 나는 만나야 할 사람이. 네. 자 그의 몸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상대는 에코폭스 세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다이 먹은 남자예요. 2016년은 세인트 해요. 자. 자 하지만 여기서 나왔고 있다는 네. 하지만 대구인들은 자신의 뜨거운 지역에 산다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고담 대구 출신 우리 무종군 뜨거워 예. 대구 사람들은 자기가 뜨거운 것을 되게 좋아 이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뜨거워요. 뜨겁게 가라. 여기 상에서 중단 선택. 어!
아, 이거를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 다 막고 다 피하고 있었어요. 아, 쟤네 그 케이크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냥 맵만 바꾸는 것 같은데. 의지가 느껴지는. 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네. 의지가 느껴지는. 네.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Look at that hairdo. I see you saying you look good, girl. You look good up there on that stage. 갑니다. He hears. He's trying to act like he doesn't hear you, Steve. I know. We talk about it all the time, man. I'm like, I'm so happy you got this haircut, man. You're presentable, man. I could take you home, meet the parents, they'd be like, yo, this is my boy Saint. He plays Tekken. He's damn good. They'd be like, how good is he? I'm like, oh, he plays Jack. He's crazy. Anyways. I feel like that really happened. 감이야. The conversation was too. 이 맵도 하지미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맵이거든. 그렇죠. 아이고. 저거를 저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제게 좀 숙명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잭하는 사람들은 약간 자신이 불합리함을 갖고 있는 거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정하면서도 플레이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제게 승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지면서도 저도 이제 큰게 어이고 100% 되는지 큰 캐릭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 캐릭을 바꿀까?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캐릭을 할까? 근데 세인트 선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캐릭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길 수 있는 루트를 찾는 게 가능해서 40프레임 정도 되는데 맞기 힘듭니다. 여기선 계속 분단 심어놨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건 꼬마. 네. 아 이거 드디어 실수. 명백히 얘기해서 실수했고. 근데 저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기상어퍼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18프레임 발동이기 때문에. 네. 저게 들어가는지는 솔직히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네. 저거는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고. 네. 오히려 몰고 있어요. 네. 힘을 내서 세이트 힘을 내서 몰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신건. 네. 그러니까 멀리서 계속 네. 접근을 쉽게 하니까 네. 어퍼를 심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안 심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에서 계속 이 지선 딱 걸리는 거예요. 이거 포모 만든 건가요? 좀 시안했는데 내가 못 씁니다. 아, 봐야 돼. 아, 네. 이건 목숨 건 거죠. 네, 목숨 건 거죠. 야, 이건 목숨 건 거죠. 네, 이건 목숨 건 거죠. 네.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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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 무빙이. 네. 지금 모든 게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왔거든요. 하지만 거기 뒤에 있는 건 꼬꼬마.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꼬꼬마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세이트 선수가 저걸 잘 견뎌내고 있어요. 네. 끝까지 참고 네. 있죠. 끝까지. 그러니까 안 될 수. 그러니까 와. 저기 혹시 여기죠. 네. 그렇죠. 참고 참아서 네. 결국에 라운드 또 가져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긴다면 또 이거 몰라요. 그렇죠. 심리가 또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움직임이 굳은 것. 아, 야, 제기 행동을 했어. 네. 제기 행동을 했어요. 아, 깨졌어요. 네. 엄매. 와. 지옥이죠. 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또 여기 쉽게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거는 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메이징하고요. 어중간한 중거리에서 여의상으로 자꾸 들어와서 이지를 계속 거니까 아예 여의상 거리 바깥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의상을 하면 특집이나 어퍼 같은 걸로 건져버리고 파괴력이 없는 게 그러니까 없는 게 카짐이 단단한데 갑니다. 어이구 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외너퍼를 너무 정직하게 깔아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외너퍼가 나쁘냐? 나빠요. 그러니까 왜 나쁘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 당연하게 나오는 타이밍에 네. 당연한 외너퍼였기 때문에. 그렇죠. 세인트 전혀 무서운 외너퍼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엇박자로 세인트는 가져가고 있는데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 끝나는 각이에요. 보고 있죠. 세인트 참아요. 레이지 만들어줬고 서로. 아, 이거 잡기가 커맨드가 안 나간 것 같아. 가야 돼, 와, 와, 여기서. 와, 진짜 지금 둘 다 심장이 쫄깃했을 거예요.
쿵쾅쿵쾅하죠. 네. 터친 거 보고 레이지 자체를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다시 벽으로. 네. 자, 대충 때리고. 자, 베스트로 때릴 필요는 없어요, 대회 때. 안전하게 때려. 안전하게 때려야 되죠. 이거 노딜이기 때문에 아예 가격 걸렸죠. 저 데미지만으로는 세인트를 무찌르기에는 한참 걸리죠. 한참 걸립니다. 어? 아, 이번 라운드 힘들어졌죠. 한 번 더. 두 번 더. 아 이거 세인트 주는 데미지예요. 저것만 줘요, 저것만. 저거 주고 더 큰 데미지 가져갑니다. 대신에 큰 데미지를 아예 그쵸 풀고요. 이것도 버리는 데미지. 여기서는 세인트 안 버립니다. 여기서 못 버립니다. 이 구간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어? 만들어줬고. 아 나르는 거를 이게 너무 믿고 있나요? 그렇죠. 차라리 안 접어가 납니다. 어 이거 완전 바다. 또 있죠. 또 벽으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어? 아, 잘 흘렸죠? 긴장 안 했죠? 무릎으로, 예. 금방 합니다. 어? 아, 어려워요. 벽 안 붙어집니다. 또? 와. 아, 잘 참았죠. 세인트가 잘 참았죠. 어? 이거. 아, 딜키 잘했죠. 여기서 정말 만약에 세인트가 저기서 흘렸으면 하단을 했는데 흘렸으면 아니면 쨍면정을 했다면 세인트 천재. 자 마지막 을 향해 갑니다. 세인트 팀 위기입니다. 세인트 꼬꼬마. 와 어? 또 세인트가 꼬꼬마가 꼬꼬마 요! 어퍼 노릴 것 같은데 한번 노릴 수 있을 것 같아. 노릴 체력이기도 하고 하단. 오! 아 이거! 드랍 폭포 드랍이. 아 공중 아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참고 참다가 네 여의상을 당해주는 척 했어요. 근데 무릎 콤보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콤보 드랍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이제. 네. 여하튼 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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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기서 아웃 보였다는 어, 또 여기다 또 여기다 어? 마이버! 해머포 마이버 자키 얼마 안되죠? 어? 레이지 레이지에서! 레이지에서! 웨너포!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해자 리액션!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나는 우승을 한다 만나러 간다 워리어인가요? 그 레슬링에서 쇼맨십이 있는 친구예요 쇼맨십이 있는 난 만나러 가야 돼 말리지 마세요 이대로